18, 20을 쓰는데 이거는 18, 15에 아, 있어. 1년을 촬영했는데 이 정도는 촬영해야지. 됐어. 녹색은 처음 보네. 응, 녹색 비닐. 응. 자, 이게 어떤 비닐이냐면 저도 이거를 이제 인사 안 했는데. 인사. 안녕하십니까, 솔바이 농원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쌈채소 농장이잖아요. 쌈채소 농장이 크다 보니까 좀 안전하다. 로타리 쪽 오늘 힘들어갖고 아 오늘 아주 힘들었어. 이게 이제 이게 어떤 비린이냐면 우리가 쌈채소 농장을 이제 농장이 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로 이 사람들이 쌈채소 하갖고 이제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비닐을 소개해 주는 거야. 그래서 이 비닐이 어떤 거냐면 그분의 말, 그 이거를 만든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뭐 다우테크라는 데인데 이게 어떤 비닐이냐면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안, 비닐 안에 약품에 이게 지금 녹색이지만 이 약품 안에 이게 그 벌레가 해충이 여기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야. 그러면 그만큼 저기 친환경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농약값을 아낄 수 있고 그만큼 좋은 품질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 이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써보고 진짜 충이 병충해가 없고 이제 청벌레 같은 게 안 달라붙는다, 나방이 안 달라붙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보고 재배를 해보고 돈을 달래는 거야. 그리고 만약에 나방이 병충해가 온다라면 돈 안 줘도 된대. 뭐 미쳐야 번전 아니야. 그래서 사실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영양제가 좋다, 뭐가 좋다, 뭐가 좋다래 온갖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. 찾아와. 근데 이게 이건 뭐 아직 이제 이거까지 아직 밝힐 건 아니고 내가 진짜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내가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정말 해가지고 벌레가 안 먹고 이제 청벌레가 덜 달게 된다면 이거 완전 대박이지. 근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써보고서 벌레가 많으면 돈 안 주고 벌레가 없으면 진짜 안 달라붙다 이러면 돈 그때 가서 돈을 달래. 그래서 일단은 그냥 속눈썹 치고 일단은 속눈썹 치고 이걸 갖다 한번 오늘 해보려고요. 여기 안동만. 그래서 이제 진짜 됐으면 좋겠어. 나도 그분이 무슨 밴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해서 만약에 잘 되면 유튜브도 올려달라는데 내가 일단 해봐야 알지. 아니 맨날 까만 거 보다가 녹색 보니까 새롭네. 새롭겠네. 녹색이긴 한데 어쨌든 이 비닐 안에 그런 약품이 들었다니까 일단 한번 해서 심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색깔이 녹색인데 우리는 원래 이 간격을 갖다가 저 유공 비닐 간격을 갖다가 18, 20을 쓰는데 이거는 18, 15에 아 20에 15야. 그래서 좀 좁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일단 요걸 갖다가 한번 실험을 하는 걸로. 아, 나 진짜 이거 벌레 없었으면 좋겠어. 벌레 없었으면 정말 대박 아니야 이거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조건 우리한테 택배를 보내준대. 그렇게 보내줬어. 보내주고서 이제 이게 벌레가 없는 게 나온다라면 진짜 벌레가 없다라면 뭐 당연히 이걸로 다 교체를 해야지.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. 그치. 그래? 여기 밑에 끝까지 한번 쫙, 이 밑에라도 쫙. 그렇지.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저기 유튜브를 벌써 1년을 촬영했는데 이 정도는 촬영을 해야지. 아, 좋아, 좋아.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심다 보니까,
이 한동에도 보통 뭐 세 가지 정도 심을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봄 같은 경우는 근대는 꽃대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이제 케일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한 줄, 두 줄, 세 줄을 심는데 요 간격이 우리는 20에 18이에요. 그래서 딱 여기가 6m 50인데 이렇게 갖고 8줄 이렇게 갖고 세 개를 심어요. 세 개를 심는데 접근대는 아직 딸만하고 우리가 이제 아직 지금 이제 새로 모종을 막 교체하는 시기라서 이게 조금 좀 더 따야 돼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남겨두고 요쪽에 두 줄만, 두 줄 중에서도 이제 여기 한 줄은 나중에 요거 한 줄만 남겨둘 때는 로타리 칠 때 또 불편하거든요. 그래갖고 저쪽에 한 줄만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비료하고 뽑아내고서 쟁기질하고 심토 파쇄기하고 그래서 로타리 쳐서 나중에 이제 여기 한 줄, 여기 한 줄 이렇게 두 줄을 심고 그런 식으로. 이제 뭐 우리가 일반 상추 농장이나 뭐 이래 전문적으로 상추만 한다라면 그냥 한 동을 다 로타리 치고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당연히 하는데 이제 우리는 특성상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쌈채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동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겨자면 겨자, 뭐 청겨자면 청겨자, 케일이면 케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심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요게 요 비닐이 진짜 병충해를 그분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이거를 하면서 써보고서 벌레가 달라붙고 병이 저기 병충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돈을 안 주면 된대. 뭐 안 주면 된대는데 뭐 일단은 우리 또 일단 테스트 정신이 중요하잖아. 해보고서 만약에 안 진짜 좋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. 그래서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야. 그래서 그래도 이게 20이고 여기 15에서 간격이 좀 좁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. 그래서 저 오늘 한번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쭉 깔아놓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핀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면서 그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벌레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거기다 저기 뭐야 청겨자 심어보려고. 청겨자가 벌레 제일 많이 먹으니까. 모종이 좋으니까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고 그냥 막 뽑아도 돼, 막 뽑아도 돼. 이게 모종 키울 때 이렇게 잘 키워야 돼. 그러니까 벌레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안 눌러붙는다는 얘기야? 거의 안 눌러붙는데 차이가 많이 난대.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이거 뭐 당연히 심어봐야지 일단. 신기하네. 아니 너무 나도 그냥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은 거잖아. 귀찮은 거 안 할라 그랬는데 아니 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원래 그 이런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그 저기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, 영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그런 걸 막 너무 자신 있게 막 얘기하거든. 근데 나중에 가면 맨 거기서 거기야. 나방이 있어.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안 쓰거든. 근데 나는 저거는 진짜 약은 많이들 오시잖아. 근데 비닐은 처음이다 진짜. 비닐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하고 케일도 조금 심어. 케일은 근데 케일도 엄청 벌레 먹는 건데. 케일도 그냥 한 번만 심어볼까 그러면? 아우 상추 너무 이쁘다. 케일도 하나, 케일도 하나, 그렇지. 하나만 먹어야 돼. 케일하고 이것도 어차피 많이. 벌레가 많이 먹으니까. 이거 싹 잘라가지고. 아 너무 이쁘다. 겉절이 해 먹으면 좋지. 이거 안 심어 우리 이거? 아 심었어 일부 심었는데 또. 반질반질한 게 너무 이쁘다. 과일 어디가 찍어져? 여기다. 까만 비닐보다 시각적으로 눈이 왠지 이렇게 편안해지. 네, 그런 느낌 들죠. 이쁜데? 쌈채소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.
이거 아까 어디였나 이거? 이거? 아 봉지 여기 있네. 이게 이제 청전자인데 우리가 되게 잘 돌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이거 심는 게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.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도 엽채류는 되게 잘 살아요. 과채류는 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만 무등이 크다. 커서 그냥 진짜 벌레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? 어떡하면 유튜브에 엄청 자랑해야지 이 아저씨 돈 벌게. 진짜 그렇다면 획기적인 건데. 응? 바람이 왜 이래 그렇게 오늘도 봄바람이 장난이 아니네. 부추가 너무 이쁘게 잘 자랐다. 어? 부추가. 아 부추? 응. 너무 많은데. 아. 비 오는 날마다 부추기 향고 가야지. 자,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봄에는 전부 다 모종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 돼. 이게 그래서 일이 되게 많은데 저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제가 아주 요즘에 아주 당황스럽습니다. 그러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. 저기 오늘도 여섯 분 또 오셨다 했지. 여섯 분이나. 아이고 끝나야 농장으로 좀 초대를 해서. 다 신고 마무리할 건 아니죠? 어느 거? 이거 마무리해야 돼. 아유. 자 이게 이제 쌈채소 모종은 이런 식으로 심는 거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고 이렇게 이제 심고 난 다음에 이제 30일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을 또 합니다. 이게 쌈채소는 금방 자라요. 그래서 쌈채소 재배하는 사람들 팔 때만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 되는 작물 그 중에 하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도 조심해야 돼. 솔반이 응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